이런 배치에서 비껴치기를 시도하면 공이 모일 확률이 있지만 키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끌어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샷파워가 좀 약했는데요. 애매할 때는 세게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배치에서 플러스2 시스템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어렵고 확률도 낮기 때문에 그동안 숨겨왔던 미러치기를 마음껏 뽐내봅니다. 참고로 회전이 들어간 미러치기의 원쿠션 지점은 입사각과 반사각에 의한 원쿠션 지점보다 반포인트 정도 앞쪽에 잡아줍니다. 이런 배치는 정말 4구에서 가장 어려운 배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적구 위치에 따른 정확한 두께를 찾았다 하더라도 샤퍼와에 따라 수구 진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급 밀러 이상이라면 과감히 밀어치기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껴치기를 구사하되 1, 2적구가 현재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시도해 줍니다. 쉬워 보이지만 실수가 많이 나오는 배치입니다. 1적구를 살살 쳐야 되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세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처럼 1적구가 쿠션에서 살짝 떨어져 있다면 2분의 1보다 살짝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키스샷으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요 녀석을 끌어쳐서 모으기 애매하다면 얘를 1적구로 삼아서 원쿠션으로 득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은 배치가 떴죠? 지금 두 가지 길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 녀석으로 원쿠션을 쳐서 끌어치기로 공을 모으는 배치를 만들거나 얘를 직접 끌어쳐서 모으는 길이 있습니다. 힘 조절은 필수겠죠. 이 장면에서는 수구의 회전을 왜 5시 방향 3팁으로 주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적구를 두껍게 맞춰 쿠션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적구가 단쿠션에 맞고 내려와야 되는데 두께 조절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번엔 1적구를 장쿠션, 단쿠션을 거쳐 내려오게 합니다. 샤파워가 조금 셌는데요. 이런 형태에서는 수구를 1, 2적구 사이로 빼서 삼각구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다음 공 공략에 좋습니다. 수구의 역회전 당점으로 1적구를 두껍게 맞춰서 1적구가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초반의 키스 확률 때문에 끌어친 배치와 유사하지만 일적구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키스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파워가 조금 약했지만 이런 배치에서 일적구를 원래 위치까지 올 정도의 샤파로 치게 되면 뒷공이 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구와 일적구가 비껴있는 배치입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자칫 수구가 바로 튕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키스샷으로 득점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회전의 방향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회전을 사용해야 수구가 좀 더 벌어지면서 득점이 됩니다. 이 배치 또한 자주 나오는데요. 상단 당점으로 일적구를 절반 두께 이상으로 맞추게 되면 수구의 곡구 현상으로 인해 원쿠션 지점이 바뀌면서 요렇게 세게 됩니다. 그래서 역회전 상단 당점으로 이것을 보완해줄 수 있고요. 이것을 응용하면 이런 샷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껴치기를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박스를 클릭해주세요. 절반 두께에 적당한 힘으로 타격하면 득점이 되겠지만 공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적구를 얇게 쳐야 되는데요. 이때 중단 당점이나 상단 당점으로 칠 경우 이렇게 세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하단 당점을 사용해서 수구를 진행시켜줍니다. 간단한 원쿠션이라도 상단 당점을 사용하면 짧게 셀 수도 있기 때문에 수구의 정중앙 무회전 당점을 사용해서 공략해줍니다. 회전을 사용하는 원쿠션 공략은 입사각과 반사각에 의한 원쿠션 지점에서 회전량에 따라 그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끌어치기 원쿠션 또한 입사각과 반사각에 의한 원쿠션 지점에서 회전량에 따라 그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대공이 방해를 하고 있지만 횡단샷으로 득점이 가능한데요. 횡단샷을 할 때는 기준선에 의한 원쿠션 지점으로 수구를 보내야 되고 회전을 넣기보다는 상단 당점으로 기울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횡단샷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우측 상단 박스를 클릭해주세요. 여건이 된다면 반대편 선도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죠? 수구의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타격을 동반해 줍니다. 수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단 당점으로 인해 이렇게 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수구를 눌러쳐서 각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